신돌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뒀냐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안 이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단수를 치고 이걸 했을 때 쟤네는 이게 흙도 괜찮다 그리야 이랬어요. 지금은 이쪽으로 했을 때 삼산에 선지중 후 행마를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흰돌이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때 붙이는 거예요. 그때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사는 맛을 좀 남기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나 뭐 어떤 이 근처에 돌이 오면은 맛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먼저 하고 그다음 넘어갔을 때 붙이면은 이걸 젖혔을 때 이 돌 때문에 이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단수를 치면은 이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을 때 지금 이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못하냐면 이걸 막았을 때 이쪽으로 놔야 돼요. 안 놓고 다른 식으로 할 수 없는 게 뭐 이런 식이나 뭐 이런 식이 다 할 수 없는 게 단수를 치고 이쪽으로 놔았을 때 연단수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연단수에 걸리잖아요. 네. 단수 놓고 단수잖아요. 그죠? 얘기를 이어면은, 일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최고를 할 수 있는 수는 이쪽으로 보강을 하는 수나, 네,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정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정도 했을 때도, 충분히 이쪽으로 놓고, 반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깔아지잖아요. 예. 여기 또 보강을 하나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단수 치고 놓고 이 뻗었을 때 지금 요거 요 싸움인데 이게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게 죽는 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젖히고 해가지고 금방 해봤지만은 지금 이거보다 못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그죠? 이렇게 막았을 때, 이걸 놨잖아요? 여기도 좀 문제가 또 있는 거야.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먹이 치면은, 먹고, 빠질 때, 놔야 되잖아요? 그때 단수를 치면은, 이걸 놔야 되잖아요? 그때 이리 오면은, 이걸 잡으려고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잖아. 이리 놨을 때, 흙이 이쪽으로 하면은 배가 나잖아. 잡으려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를 찔러놓고 저렇게 받을 때 이걸 자르면은 단수를 쳐야 되잖아. 그때 뒤에서 단수 치면은 이거 이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배기 도로 죽는 수가 생긴다. 만약에 교환을 했는데 넘지 않고 그냥 했다고 하실 때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도 나중에 이게 움직이는 맛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나와도 이쪽을 했을 때 하여튼 어느 쪽 한쪽으로 젖힐 거 아니에요. 그죠? 젖히면은 그냥 이렇게 끼우면 돼요. 그럼 이쪽으로 받으면은 단수 치고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이쪽으로 놓고 단수 칠 때 이쪽으로 나가면은 이 싸움은 누가 이겨요? 흙이 이겨요. 네. 응? 이쪽으로 단수 친다고 해도 그죠? 이게 하나 둘 셋 네 수가 남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가라 바로 이 모으면 그 다음에 이게 살아야 되는 문제가 오냐는 게 살아야 되는 문제가 올 때 다르게 해서 나중에 이쪽으로 해서 이게 살아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네, 그죠? 아니요,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리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싶지 않는 돌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돌이 여기에 있을 때가 또 다른 문제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기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르게 막을 필요가 없고 그냥 막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쪽으로 나가면은 막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살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막으시면 돼요. 그죠? 그때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요것만 보면은 흙이고 굉장히 손해를 본 것 같은 기분인데 그게 아닌 게 먹고 싶은 쪽의 반대 방향으로 끊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소는 먹어야 되는데 이쪽 반대 방향으로 끊는 거예요. 만약 이걸 따주면은 죽죠? 들어간 돈이죠? 그 사람이 있게 돼 있죠, 그죠? 이러면은 호구되는 곳이 급소가 돼요,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못 받는 게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쪽을 채취해버리면은 전체가 다 죽고 그러면은 이 사람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여기를 붙여요. 여기를 붙이면은 이쪽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게 다른 식으로 단수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그 단, 이쪽으로 단수시면 나간다는 거야. 이쪽, 이쪽으로 먼저 끊는 거야. 그렇지, 이쪽으로 치면은, 이쪽으로 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붙이면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근데 그때 단수를 지나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요걸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요거 싸움은 흙이 이긴단 말이에요. 이거 잡으러 와야 되잖아, 그죠? 잡으러 해야 될 때 이래놓고 잡으려고 하면 이래야 되는데 이게 먼저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얘 다섯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중하면 이거 다섯 수가 넘어요. 아시겠죠? 얘기를 붙였을 때 이렇게 꺾고 그죠?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이쪽으로 나가고 이게 없었죠? 여기 나가면은 따라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만약에 이것도 불안하니까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이쪽으로 살았을 때 여기를 제치든지 이쪽으로 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쪽으로 오면은 이리 뻗었을 때 흰돌이 죽지는 않겠죠. 네? 죽지는 않겠지만은 이거는 세력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있어서.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을 때 이리 한번 띄워줘요. 그럼 만약에 이쪽으로 이 사람 이리 왔다. 그럼 이쪽으로 했을 때, 깨면서 뭐 이 정도 놓으면은, 여기도 뭔가가 또, 여기가 집이, 상당한 집이, 이 사람 이쪽으로 나오는 자체는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별 뭐 신경 안 써도 돼. 요거 요리 한번 제치라죠. 그때는 이래 놓으면은, 여기를 얻어맞으면은 힘드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것도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들어갔을 때에 백이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이리 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나간다든지 이쪽으로 나간다든지 하면은 이걸 잘 잡지를 못해요. 이렇게 해도 여기를 붙이면은 이게 제치면 살잖아요. 잡으려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제치고, 넘어가자고 제치고, 놓을 때, 제치면 받아야 되잖아. 안 넘겨주려면, 그죠? 그렇죠. 그때 여기를 이렇게 꼭 찍으면은, 넘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단지 초반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쪽으로 두 정도를 제치놔도 돼요. 왜 제냐? 이 사람이 받아주면은 그때 얘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먹으면은 나도 이리 먹으면 되잖아. 그죠? 아, 제쳤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어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거는 이거대로 살고, 이거는 이거대로 괜찮다. 그때는 이쪽으로 나왔을 때, 나와서 끊기면 고락한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받으면 돼요. 받으면 이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갈 때 이걸 받으시면 안 돼. 받으시지 말고 이쪽으로 바로 와야 돼.
그럼 이렇게 된다고 가정할 때, 그죠? 그때 이쪽으로 젖히면은,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나왔을 때, 전부 다 연결이 되는 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손해예요. 이거 좀 젖히면은, 여기 또 젖히면, 이거 또 보강을 해야 된다. 이건 다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하기 또 나쁜 거죠. 이 젖힌 탄수에 가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받았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안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때 젖히면은 양호구자리, 이 자리에 양호구자리에 놓고 이렇게 놓고 이때 막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죽잖아요. 봐봐요, 그죠? 그렇죠. 그게 그냥 누우니까 나는 여기를 붙인다고 최대한으로 좌우지간 한 사진을 몰랐고 이렇게 여기를 좀 사니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또 최대한으로 공도 넓힌다고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이걸 먼저 들어가면은 산연소가 나와요. 네. 이었을 때, 이게 끊기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인데 끊기면은 안 되잖아.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놓으면 이게 산, 이게 빅으로 살아요. 빅이 돼요. 네? 이쪽으로 나왔을 때, 그때 요거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막으면은 그때 올라가면 돼요. 네?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쪽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요걸 먼저 안 하고, 이걸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럼 이리 나왔을 때, 이쪽으로 놓고 잡으러 가려면 이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놓으면은, 이걸 끊기면 안 되죠? 나왔을 때, 요렇게 하면 살기는 살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놨을 때, 턱은 요렇게 놓으면 안 돼요. 그럼 끊었을 때 이 두 점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만약에 받으면은 장문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럼 흙이 많이 나쁘죠. 그러니까 흙으로서는 만약에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이으면은 이리 넘어가자고 했을 때 이쪽으로 만약에 빠진다면은 이걸 띄었을 때 이걸로 띄어야 되잖아. 그죠? 살아오는 돌로 이렇게 나오면은 흙으로서 힘든 상황으로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서는 이쪽으로 하는 게 나은데 그때는 이걸 먹지 말고 이쪽으로 뻗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나왔을 때는 백은 손을 빼도 되잖아, 그죠? 이쪽으로 온다든지 하면은 여기 있는 것도 힘들어요. 왜? 이걸 했을 때 또다시 얻어맞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 백이 걸리로 보고 그랬을 때는 초반에서 3, 3에 3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